금리 인상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를 예측한 김경민 교수. 지난해 7월 분석 결과 금리가 1.5% 오르면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대략 10에서 17%, 금리가 2%로 오르면 13%에서 최대 20%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작년에 이제 0.5% 이자율이 0.7%가 됐었거든요. 8월인가 그때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이자율 올렸는데 주택 가격 안 꺾였네였습니다. 사실. 근데 우리가 거기서 시장 상황에서의 참여자들의 행위를 봐야 되는 게요. 과거의 가격이 올랐으면은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. 따라서 어떤 그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가 왔어도 우선은 과거지향적 패턴이 좀 나타나요. 그게 제가 봤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좀 더 걸려요.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자기들의 인식인 것이고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가격 자체는 작년 11월에 서울은 다 꺾였어요. 예. 실제로 올 들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. 2년 가까이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는 20, 30대가 3년간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빚을 내서 집을 산 이들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행정수도와 국회 이전 이슈로 역대급 상승장이 펼쳐졌던 세종시. 2020년 한 해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률이 모두 전국 탑을 차지한 이곳이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. 금액이 9억 2,500으로 선매수하기로 계약을 했었거든요. 잔금은 3월 30일까지고. 집을 넓혀갈 생각이었던 윤정아 씨는 얼마 전 9,250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획을 멈춰야 했습니다. 그 집값이 현재는 7억 후반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7억 8천을 기준으로 40%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대출을 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%까지만 가능합니다. 대출을 일으킬 시점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대출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. 게다가 보유 중인 아파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 집도 실은 이제 6억으로 판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거의 5천만 원 이상 가량 떨어진 상태였고 매수하려는 집도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 5천 이상 했고 그러면 1억이네? 1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? 신용대출도 다 막았는데. 애초 계획보다 1억 원 가량이 더 비는 상황.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계약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. 집값이 떨어지자 집을 사려던 윤 씨도 윤 씨에게 집을 팔려던 사람도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. 38평짜리가 우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계약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분들도 작업했는지 며칠을 전화를 주는 거예요. 그냥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. 중도금은 좀 늦게 주겠다. 집 팔리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된다. 중도금을 일단 내놓으래요. 왜냐면 중도금 하면 계약 파기가 못하거든요. 근데 그 매도자 집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. 하루 6천 원에 내놔도 안 팔려요. 부동산 16곳에 잘라드렸어도 지금 거래조차 2주 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.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해. 서울에선 이른바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, 도봉, 강북의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고 합니다.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이거든요. 저희 이 아파트가 벽선 아파트예요. 여기 보면 하나 돼 있어, 하나. 지금 1월부터 2월까지잖아요. 지금 1월, 2월, 2월 두 달 지나갔잖아, 하나. 작년 걸 보면 21년 4분기 추석이 9월 말에 있었거든요. 이게 다예요. 이게 네 개가. 대출을 많이 줄여놨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내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대출을 많이 줄여놓고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요.
그러니까 집 거래가 없어요, 매매가. 호가를 낮춘 금매물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. 금매물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매수자들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. 평균 몇 천 정도가 떨어졌어요? 우리 이쪽만 주변에 보면은 거의 24평대 기준 해도 거의 1억 이상이 빠졌어요. 빠졌는데도 매물이 없다 이거죠? 예. 그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불안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중저가 소형 아파트가 밀집해 지난 2년간 20, 30대 매수세가 몰렸던 이곳. 자, 가장 그릴레 사신 분 하나 EX로 예를 들어드릴게요. 7억 2천 주고 샀어요. 세계 최초예요. 이 사람 70%까지 받아요. 그럼 70만 4억 9천이죠. 여기서 신용대주, 여기서 신용대주 받아요. 돈 8천만 원 갖고 이 집 샀어요. 7억 2천짜리. 근데 이때 이자율이 2.47%였거든. 이게 4%예요. 이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.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.